I'm 34. 아. 34? 88. 담배랑 같이 태어났대. 근데 저 담배 끊었어요. 저 담배 끊었어요. 담배 얘기 이거네요. 아, 저 안 해요, 담배 안 해요. 아니, 근데 제시가 2년 만에 다시 돌싱품에 왔어요. 맞아요. 근데 2년 전에 뭐 했는지 알아? 그냥 우리한테 연애 상담해줬어. 그 후로 연애 좀 했어요? 아니요. 근데 제시가 왜 2년 만에 다시 나온 거야? 뭐 해? 뭘 활동을 해요? 노래 나와서. 노래 나와서 나오구나. 제목이 일단 껌이고. 껌? 껌, like 껌? 씹는 껌. 껌? 껌? Like 난 다양한 색깔이 많다. 와. 와. 근데 이제 사비가 Touch your toes, don't even guess to walk. Touch your toes, don't even guess to walk.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한 거? 그러니까 touch your toes. Sorry. 그러니까 touch your toes. Sorry. 뭐라고? Throw them against the wall. 아. Hey, do your dance. 엉덩이 잭이라 shake. 어 죄송해요. 아, 예. Okay. 88년생 제시도 사실 지금은 너무나 성공한 예.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효녀. 하지만 옛날엔 왼수였겠죠. 누군가 다 부모님 속은 썩었겠죠. 그렇지. 제시는 그럼 어떤 걸로 속썩였어? 내가 알기로는 앨범 낼 때마다 처음에 잘 안 됐잖아. 어렸을 때. 저 우리 부모님 저를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너지고 막 일어나고 하던 저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서포트 해줬습니다. 아, 내가 제시 엄마를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언제요? 꿈에서? 제시 엄마를 오셔봐요. 야, 재형 이제 말을 지어내네. 말을 만들어내. 야, 야. 언제 봤어? 어디 한번 만들어보시오. 우리 엄마 너가, 미국에 사시는데 그래, 너가 저번에 와가지고 할 때 오빠 사진 보여줬잖아. 너랑 같이 찍은 엄마 사진. 어. 그거는 인스타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진. 그래, 그거. 그지 엄마를 뵌 거야, 그게? 그지 엄마를 뵌 거야, 그게? 아, 엄마를 뵌 적이 있는데. 엄마를 사진을 봤지. 진심으로 본 게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continue your story. My big mistake. 예. 어머님이 거의 너무 세련되셔. 너무 그냥. Yes. She's so beautiful and young, young and 동안.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보수적이든지 뭐 이런 부모님이 컨트롤 때 마음에 들었구나 형. 이제 안더라고. 마음에 들었구나 형. 이제 안더라고. 보수적. 엄마. Love you. Hey. My mom and my dad 너무 서로 사랑해요. And 우리 아버지. My dad could 까유. 우리 아빠 깔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완전 사랑합니다. 우리 아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이거 다이. 아빠가 깔 수 있고. 아 그럼 제시 봐봐. 어렸을 때 한국 왔을 때 수입이 생길 정도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야. 안 받았어요. 오. 아니 그러면은 제시가 그 도움을 받기 싫어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구문 학습지 선생 아르바이트. 네. 아. 구문 학습지 선생 아르바이트. 네. 아. 제시가? 제시가? 저거 뭐가 그렇게 황당해요? 좀 약간 한국말을 좀 잘 해야 이렇게. 아니 외국에서. 아 외국에서. 내가 미국 포기를 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외국인 애들 이렇게 외국인들 babies 어떤 걸 가르쳤어? 뭘 어떤 걸 가르쳐줘? 2 플러스 2 2 플러스 2 is 4 수학을 원희 형 가르쳐주면 좋겠다. 원희 형 수학에 산수를 아예 몰라서 원희 형이 수학이 약해가지고요. 산수를 잘 못해. 아니, 나도 못해요. 나 2 플러스 2 가르쳐줬다니까. 물어봐, 여기 물어봐. 원희 형 What is 10 times 10? What is 10 times 10? 네? 10 타임 10시간 10시간 10 타임
10타임. 10타임 10번. 10 times 10. 아, 10번. 10 times 10. 10 20번. 오, 예스. 아, 그런 거야? 아, 예. 10 20번.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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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잡. 30대까지 부모님한테 돈 다 쓰셨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또 뭘 30이 아니고 한 30 중반까지도 다 쓴 거야. 아, 내가 30대 초반까지 받았는데 너는 중반까지 받은 거야? 야, 중반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번에 그 와중에 뭐 친구를 이겨먹으려고. 아니 원영 유명하잖아. 나 31살까지 받았어. 그 2만 원씩. 어머니가 2만 원? 많이 받았어. 창피하니까. 얘는 꽤 그래. 많이 받았더라고. 나는 많이 받았어. 이틀에 5천 원 받았는데. 아니 이틀에 5천 원이면 오락실 다니신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대학로 갈 차비. 아, 아 영국 연습하러 갈 때. 아 버스 타고만 왔다 갔다 하고 에이, 그냥 라면 하나 먹고 그랬군요. 뭐 술이나 뭐 이렇게 밥은 뭐 선배 얻어 뭐 이렇게 그때는 아. 어떻게 다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가장 왼수 짓은 지금이죠. 지금 엄마 집에 눌러 있으면서 지금. 엄마가 빨래 해주고 다. 아니 나 지금 아니 나와서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아 진짜. 그 5년 전까지는 엄마 집에서 난 그렇게 생각을 솔직히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나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가끔씩 빨리 해주고. 아, 진짜로 나 그렇게. 네. 아, 그럴 수 있지. 엄마 심심하실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아니, 석유 나도 그렇게 뭐, 생각해, 지금. 석유형이는 아. 엄마 뿐만 아니라. 아, 이게 바빠서 엄마 제가. 근데 어느 순간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좀 따로 살아야. 엄마도 좀 저기 하고 이제 나도 이제 좀 더 이 나이 50 다 돼가는데 양심 있지. 그래서 좀 떨어져 살게 아니 너 소영이 그렇게 말하면 난 내가 뭐가 되냐 나는 50 다 돼가는데 따로 살아야 돼 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형도 좀 이제 놔주세요 아니 근데 같이 살면서 엄마가 집을 한 일주일 비우셨대. 에. 일주일치 설거지를 그대로 한 번도 설거지를 한 것도 심한데. 안 했다.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해. 설거지를 좋아하시는. 집안에서 내가 유일하게 한 게요. 밥을 내가 있는 반찬을 꺼내서 차려 먹는 것만 했어요. 아. 차려서 먹고 저기 설거지 통에 딱 넣는 것까지만 했어. 엄마가 오더니 우리 엄마 잘 그런 말 안 하시는 아, 양반인데 뭐래 그래도 설거지는 좀 하지 그리고 아, 안 했구나 이러면서 와, 그 정도로 아니, 혼낸 것도 아니네 그럼 얘기를 하지 아유 엄마가 설거지 좋아하시는 줄 알고 저는 증거 없는 분이라고 아 그래서 따로 살자고 그러는데 엄마가 처음에 서운해하셨어요 아 그 맞다니까요 걱정하시고 서운해하셨어 아. 그럼 지금 좋으세요 지금은 엄마도 좋아하셔. 아, 그래? 따로 살아보니까 편하대. 형 집에 가면 설거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럼? 난 먹자마자예요, 지금은. 아. 나도 내가 이런 줄 몰랐어. 혼자 살면 그렇게 되더라고. 되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럼 형은 지금 엄마랑 같이 살잖아. 네네. 그러면 형은 형이 먹은 거 설거지 형이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난 되도록이면 그 설거지할 그 용기 있잖아. 그걸 조금씩밖에 안 먹어. 한 세 개, 그러니까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세 개 정도밖에 안 해요. 나는 뭐 설거지. 저도 김치 통째 먹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저도 김치 통째 먹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야, 밥 그릇하고 국물만 닦았어. 재훈이 형이 원래 다 벗고 자잖아요. 그럼 엄마 집에서 벗고 자면 엄마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먹고 자요? 다 먹고 자요 원래. Yes. What the? 근데 눈을 자꾸 열어보시는 거 뭐가 궁금한지. 자꾸 그래서 얇은 사계절 이불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돌돌돌돌 말고 그 미라처럼 하고 잡니다. 아 엄마 너무 싫겠다. 아, 엄마 속 다 썩었겠다. 엄마 속 다 썩었겠다.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아이, 그래서 얇은 이불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미라처럼 누워가지고 그래, 엄마 밥 줘. 내가 최근에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 그 방문에 그 호텔처럼 바꿔놓으면 청소해 주세요. 바꿔놓으면 청소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사실 제시가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냥 솔직 그 자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진짜 솔직하게 대답하기 너무 힘든 질문을 때릴 거야. 오케이. 바로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 잠깐만. 프리셋. 예를 들어. 예를 들어가면 바로 들어. 막 엄마 아빠 이런 거야? 아마 거의 그 정도 그 이상이야. 아 그런 거 싫어. 자 봐봐. 아 싫어요? 나 그럼 죽을래. 아니 그렇게. 아 씨. 아빠 죽이려고. 제 씨 신곡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로 또 죽습니까? 좀 활동하시다가 가시더라도 좀 활동하시다가 가세요. 지금 소속사 대표인 박재범이 더 좋다. 전 성기를 함께했던 전 소속사 대표인 싸이가 더 좋다. 3초 안에 대답해. 지금 소속사 대표인 박재범이 더 좋다. 전성기를 함께했던 전 소속사 대표인 싸이가 더 좋다. 3초 안에 대답해.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오메갓! 오메갓! 오케이, 오케이. 사람으로서 아니면, 오케이. 사람으로서 아니면 비즈니스로서. 아니, 뭐든. 아, 괜찮아. 다 통틀어서. 오메갓, 그냥 인간적으로? 오메갓, 그냥 인간적으로? 오메갓, 통틀어서. 인간적으로? 통틀어서. 박재범. 오케이. 인간적으로. 아, 인간적으로. 박재범이 좋다. 아니야. 박재범이 좋다. 박재범이 좋다. 아까 두 분 다 좋은데. 아니 싸이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재상 오빠라고 하면 그러면 박재범 뭐가 돼? 싫은 게 아니고. 아 그치. 재상 오빠, 그러니까 싸이 오빠는 되게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 그냥 해라 막 어 그냥 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해야 돼. 어. 근데 이제 제이 파크는 내 친구였다가 친구잖아, 갑자기 이게 회사를 갑자기 아. 같이 하니까 오 막 우리도 싸우는 거야. 어. 아무튼 그런 아 박재범 박재상. 그러니까 아 나 박씨들요. 싸이가 제시한테 이렇게 야한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면서. 아니요, 못하게 하진 않았고 어. 그냥 조금 덜 좀 약간 제약을 했구나. 어. 근데 저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저는. 어. 아니 왜냐면 무대 쓸 때는 더워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입고 다녀요? 뭐 그럼 왜 비욘세는 욕 안 먹어요? 에? 비욘세는 얼마나 섹시하게 입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데 제시는 하도 이렇게 입고 다녀서 야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 이게 야하다. 저 세상에 제일 옷 많이 입었어요 오늘.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입으니까 별로 말하지 않더라고. 어. 이게 오 이쁘네 멋있네. 오. 아 최근에 이효리 씨가 앨범을 냈어요. 네네네. 또 제시 이효리 이길 자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자신 있다. 잠깐만. 이런 거라면 욕먹지 되고. 아니 아니 자, 그 질문이야. 오빠가 저래. 오빠 그 질문이야. 이효리 이길 자신 있다. 아니면 솔직히 쫄린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내가 욕 먹을 줄 알았어. 네. 죽을게요. 너도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나는 나. 나는 나. 아, 내가 최고다? 저는 비교하는 게 싫어요. 왜냐면 내가 최고다? 아니 내가 최고다. 오마이갓. 외국에는 오마이갓이 있고 우리는 김삿갓이 있습니다. 같은 갓이네. 예, 같은 갓이죠. 차경이 형한테 질문 갈게요. 네. 원희 형이랑 주연작으로 맞붙었어. 아 같이 서경이 주연, 네. 임원희 주연 같은 시기에. 그럴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있어. 자 이길 자신 있습니까 원희 형? 아~ 원희 형은 자 이길 자신 있습니까 원희 형? 아~ 원희 형은 서경이 이길 자신. 임원희 주연 정서경 주연. 형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형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너는 일단 주연을 안 해봤잖아. 어? 어? 주연을 안 해봤어. 아, 성형 안 해보셨어요? 아, 주인공은 안 해봤어. 주인공 안 해봤다고? 주인공 한 번도 주연급 연기력인데? 아, 연기력은 그렇지. 근데 주연을 안 해봤고. 어. 천만 영화 몇 개 했습니까? 천만 영화. 아, 이거는... 천만 영화 몇 개 했냐? 천만 영화. 세 개 했습니다. 뭐? 세 개. 너도 세 개 했어? 나는 뭐지? 세 개 너도 세 개야? 너도 세 개 했어? 왕남하고 부산. 아, 왕남 있었지? 왕의 남자하고 부산행하고. 부산행하고. 코를 찔렀네. 아, 그 부산행에서 뭐로 나온 거야? 그 역... 기관사. 기관사. 아, 제일 중요한 역할. 그 기관사가 없었으면 이미 좀비한테
다 먹혔을 거 아니야. 제가 다 그 옮겼죠. 사람들 다 옮겼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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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부산에 갈 때 얘가 심지어 진짜 운전사인 줄 알았던 사람 많아. 운전사가 아니야. 아 진짜 얘는 오직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 씨. 아니 배우를. 아니 그 연기 잘했다는 거지. 야마 그때는 나도 유명했어. 야마 그때는 나도 유명했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보다가 착각했다니까 내 친구가 그 사람한테 얼굴이 좀 알려졌지 내가. 아 진짜 기관사로 알았다니. 아니 근데 아니 설마 진짜 기관사가 영화에서 아니, 기차를 몰게 하겠습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있지. 왕의 남자 부산행 또 뭐였어요? 그 택시 운전사 아니야? 아 택시 운전사. 어, 아, 택시 운전사. 이거 몰랐지? 사실 거기 한심밖에 안 나왔는데. 아, 에이 진짜 이렇게 자존심 대결을 하시면. 한심? 그럼 제가 안 한 겁니까 그럼? 아니 그럼 안 한 거예요? 근데 약간 뭘로 나왔지? 기억이 안 나 한심. 초반에. 예? 초반에? 설명을 해주세요. 초반 카센터 사장으로 나옵니다. 카센터? 송강호 씨 친구. 그 영화랑 카센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 처음에. 택시 운전사니까 카센터 들렸잖아요. 거기 주인이었어요. 아, 그것도 그냥 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 많아, 그냥. 아, 잠깐 지나가니까 그냥 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 많아, 그냥. 아, 잠깐 지나가니까 그냥 세운 거지. 에이, 이번이 아니, 지금. 아니고. 일반인 섭외. 에이, 이번이 지금. 아, 이게 무슨 저기 세상에 이런 일입니까? 무슨 주인이 그 영화에 나와요. 그럼 형 천만 배우 영화 세, 뭐야? 신과 함께. 그 두 개가 했으니까 그래 두 개에다가 저희 제일 최초의 천만 영화인 실미도. 실미도 맞고 맞아 죽었던 거? 진짜 그라로 돼. 진짜 그라로 돼. 아 이거 할 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씨가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연기 잘해서. 어 칭찬하네. 어, 칭찬이죠. 칭찬이 칭찬이죠. 아, 금성윤 씨는 왕의 남자 뭐 어디 나왔죠? 그 광대로 나왔죠. 아, 광대로 나왔죠. 아, 그래서 그것도 진짜 광대인 줄 알았던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아, 그냥 그만하세요. 아, 이문희 씨. 그건 조선시대 아니야, 엄마. 내 그때 살았어, 그럼? 알았어. 아니, 그걸. 어, 진짜. 너무 갖다 붙이는 얘. 아니,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그거를 그대로 전수장. 전수장인 사람 말했대요. 그 사람이 그냥 껴갔다. 전수장은 어디서 이수자지. 아니, 그럼 석영이 형. 그래. 형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절친 원희 형을 좋다고 하면 우정을 위해서 여자를 포기한다. 이모니를 험담해서 이모니를 싫어하게 만든다. 아, 아우, 아, 나는 두 번째로 할 것 같은데. 아, 그지? 두 번째죠, 두 번째. 어. 아, 세다, 세. 이게 잔인하다. 네가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한다니까. 네가 너무 좋아해. 너 결혼하고 싶어 할 정도야. 여자 없으면 안 돼. 형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형 어머님한테도 잘해. 어, 그런 거 딱. 진짜 양념 진짜 잘 친다, 예뻤어. 그럼 좀 더 노력을 해봐야죠. 어. 어떤 노력이죠? 어떤 노력이죠? 실미도 보게 하면 되지. 실미도 보게 하면 되지. 이모니랑 같이 있는 방에서 실미도를 틀어준다. 뭐 오빠 아니면 선배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되게 괜찮았었다, 뭐 귀여웠었다,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귀여웠었다,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괜찮았네요. 그거는 아, 괜찮았네요. 그냥 과거니까 다 얘기. 그러니까 20대 뭐 그러니까 자 제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여자분이 젊었을 때 사진 보고 아 젊었을 때 진짜 괜찮았네요라고 얘기하는 거. 플러팅이에요? 싸가지 없네. 싸가지 없네. 싸가지 없네. 뭔데? 넌 말 싸가지 없어. 애기가 여자가 오빠한테 오, 전이 훨씬 더 좋았네. 이로 싸가지 없는 거지. 제 사진을 보고 칭찬을 하는 거는 나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형을 치켜세워 준 자체가 그린라이트다? 그렇지. 아니 이제 말투가 말투가 이제 그렇지. 아니 어렸을 때는 되게 잘생겼는데 되게 잘생겼는데 왜? 야! 그렇지. 말투가 이게 말투가 다른 거예요. 말투까지 좀 해줘. 그러니까 말투를 해요. 말투가 중요해. 말투가 중요해요. 해봐요. 사진 보여주면 이제 그 상대가 어,
젊었을 때는 되게 잘생기셨다. 잘생기셨다. Oh my god. 어, That's red. That's red. 나도 레드라니까. 아니야, 레드야. Red, red, red. Just red. 불신한데 여자가 자꾸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유, 흠 아니에요, 이혼은. 잠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형, 그 얘기는 아까 제시도 했어. 아, 그래? 그걸 그린라이트로 생각한다고? 디보스라고 하던데, 디보스? Divorce. 디보스맨 괜찮아요? 괜찮지? Yeah. 너무 잘 안 따져.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으며. 정신을?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으며. 정신을? Yeah, that's not 중요해, stupid. 네. 근데, 그럼 너가 고백한 거야? 너가 고백한 거야? 그럼 아까? 괜찮다고? 야! Yeah. 이혼할 수 되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인생 한 번밖에. 아, 근데 이거는 뭐 물어볼 수 있는 게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거야, 형. 형,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이건 레드라이트고. 자, 이혼이 무슨 문제가 있어. 너한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인 거야. 너한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인 거야. 니비 형은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래. 맞다, 맞다. 맞아, 맞아, 맞아.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제주가 지금 막, 그런 말이 아예 아니잖아. 그런 의도. 그러면 석영이 형이 보기에 원희 형 결혼 체질이 어때요? 잘 얘기해라. 그게 뭐 질문이야? 아니, 아니. 그게 뭐 질문이야? 아니, 아니. 127번 질문이야. 결혼 체질이 있겠죠. 그리고 오빠, 오빠 보잖아. 잘생겼어. 그리고 착해. 여기 다 못돼 처음 봤어,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아, 다들 나이 처음 먹고 뭐 하시는 거야?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시, 전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나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배우자가 정말 싫어해. 원희 형을 굳이 그래야 되겠다. 나를? 그러면 저기 석용이 형은 원희 형이랑 절교할 수 있다. 아 배우자가? 배우자가. 여자친구도 아니고. 어 이건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많아요. 이런 일들. 그렇지. 예를 들어 내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여 얘랑 놀지 마라고 말해요. 왜냐면 나쁜 기운을 하니까. 야. 나쁜 어, 이건 기운을 되게 하니까. 좀 어려운데? 야, 기운 나쁜. 야, 제시. 이거 얘기해요. 할 수, 절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절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교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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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늙음하게 결혼했는데 뭐 잘 살아야지. 이제 또 미국에서는 브로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런 남자들 그 코드. 어. 베스트 프렌드예요? 원희하고 나하고는 그 정도는 안 돼. 아 그래, 그 버려. 그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근데 만약에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혼해, 거니. 그럼 또 만나면 되지. 그럼 또 만나면 되지. 제시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다며.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요새. 남자가 있으면 결혼하죠. 아이를 먼저 낳고 싶어 사실은. 아 진짜. 그럼 제시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 상황들을 참아내면 결혼 체질이고 내가 말하는 상황을 못 참으면 결혼 체질이 아닌 거야. 어? 자 제시. 늙었어 질문. 자 제시 봐봐. 질문이 늙었대. 지금. 봐봐 이거야. 첫째 남편이 노출 의상을 싫어하면 안 입을 수 있다. 제시. 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럼 내 일이야. That's my job. 내 무대 의상은 일이에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 근데 아니 저 진짜 심각해요. 아니 이게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남편이 그래도 여보 우리 결혼했잖아. 그럼 의상 스타일 그러면 걔 만약 술 마셔 너 술 처먹게 봐봐. 너 술 처먹게 봐봐. 야. 아 또 빨리 마시겠다. 아 또 빨리 마시겠다.
어디서? 아니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갑자기 가수 하는데 어, 너 거기서는 뭐 거기서 공연하지 마, 거기서는 하지 마. 이거 입으면 안 돼. 그게 자, 그러면 네,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첫 번째 못 받아들여. 두 번째 남편이 모서리 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뾰족한 거. 뾰족한 거 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제시한테 손톱을 깎으라고 해. 오마이갓 소치지. 오마이갓 소치지. 일단은 내 남자는 다 항상 상남자예요. 아니면 좋아. Like, 이따 나를 그런 남자 가까이도 가지도 않아요. 지지. 오. 야. 평생 혼자 살아라. 다 안 만난대. 저 차라리 혼자 살아요. 저 괜찮아요. 세 번째 남편이 소파 위에서만 먹고 자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질 않아. 왜? 왜? 소파를 하면서 TV를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아, 형 일도 안 한다고 봐야 돼? 야 그걸 누가 만나? 그걸 누가 만나? 누가 만나? 아, 여기 이상한 프로그램. 자, 네 번째 남편 엄마가 친엄마가 엄마 남편의 엄마 엄마 오케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mother-in-law 응,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시가 사는 집 비밀번호를 알아. 그래서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올 수가 있어. 들어와. 그래야 살 수 있어. 화 안 낼 자신 있어? 화 안 낼 자신 있어? 그건 괜찮아요. 왜? 엄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엄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오, 그건 또. 그게 왜 나빠? 가족인데?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야, 손톱 깎고 그 옷 좀 입고 있어라. 야, 손톱 깎고 그 옷 좀 입고 있어라. 손톱 깎고 옷 좀 입고 있어라. 그런 어머님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없어요. 저 있는 대로 사랑하기가 결혼을 한 거잖아. 오케이. 다들 왜 결혼 안 하는지 알겠다. 다들 왜 결혼 안 하는지 알겠다. 진짜 최악이다, 다들.